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고 고봉제를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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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여 세월 동안 그렇게 철교하면서 전국 15만 학비 노동자들이 집회며 모든 것을 다 해서 왔지만 아직까지 이명박 정부와 이 국회는 교과부는 학교 비정규직을 여전히 무시한 채 답이 없습니다. 단식 농성에 11일간 들어갑니다. 단식보다 더한 것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문제 학교에서부터 끝장 내겠습니다. 국회는 교육공무집법안 반드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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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때 정규직화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을 어떻게 함께하고 연대하고 엄호할까 정규직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강력히 투쟁한다면 저희들도 학부모들을 통해서 많이 지지 의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교섭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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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부 정규직 노동자는 11월 9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보다 학교 현장에서 파업 사태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10년을 근무해도 똑같은 연봉제,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밥값조차 얼마인지 밝히지 못하는 최저임금, 오래간수록 임금 차별이 심해지는 잘못된 임금제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화하는 교육공무직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학교 현장을 파고로 몰고 가는 교과부와 10개 지역 교육감들의 직무 유기를 고발하며 지금이라도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 회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학교 비정규직 총단결로 교육공무직 법안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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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취하자!
배우고 싶은 영어를 못 배우는 것도 도서관에서 책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도 그리고 학교의 행정 업무가 차질을 빚는 것도 순전히 이명박 정권의 비정규직 차별 정책에 의한 것이고 학교 현장이 이런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구체적인 대안 법안 하나 마련하지 않는 국회 의원들 탓일 것입니다. 저희들은 학교 현실을 반드시 바꿔나갈 것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일떠설 것입니다. 1차로 11월 3일 우리 비정규직 관련단이 학교 관련단이들 노동자들이 모여서 대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다 한다면 저희들은 곧바로 11월 9일 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학교 대란의 책임은 분명히 이명박 정권에 있다는 것이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한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경고해 드린 바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일환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 최선봉에서 나서고 있는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에 적극 지지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